신사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문국진 이사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문국진 이사장님 취임의 한날을 갖게 하여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선문대학교는 이 땅의 많은 대학 중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천주사적 의미를 가진 대학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설립자 대신 참부모님의 뜻과 전통을 상속받아 선문대학교 권학이념을 구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장님께서 선문대학을 겸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세상의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덕과 후의로 선문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랑과 은총을 가득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문학원 2만 가족들은 새로 취임하시는 문국진 이사장을 환영하며 이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설립자님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회장 이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2만 선문 가족들은 새롭게 취임하는 문국진 이사장을 모시고 선문학원의 수장으로 모시고 한층 더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국진 이사장님은 학교법인 선문학원 설립자이시며 인류 참부모이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넷째 아드님으로 1970년 7월 17일 서울에서 태어나셨으나 3세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고 수학을 하셨습니다. 가족으로는 2004년 축복을 받으신 박지혜 여사님과 사남 3녀의 대가족을 이루고 계십니다. 학력으로는 1992년 6월 세계 제1의 명문대학인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를 마그나 쿰라우디 즉 우등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2003년 6월 마이애미 대학 대학원 MBA 과정을 졸업하셨고 2005년 2월 선문대학교에서 경제학 명예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본 취임식을 맞이하여 오늘 본인에게 선문학원의 이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한 평생을 후세 교육을 위해 헌신해오신 본 학원의 설립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도 세상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설립자이신 문선명 선생님은 학교법인 선문학원의 권학이념을 예천, 애인, 애국으로 정하시고 교육을 통한 평화운동을 이끌어 오셨으며 선생님의 평화운동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요소를 학교 교육의 세계화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문학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선문학원이 세워나가야 할 교육의 전통은 확실합니다. 설립자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승은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은 자녀의 입장에서 존경으로 스승을 대하는 가정 공동체를 선문학원은 지향합니다. 참사랑을 터전으로 하며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상대를 위하는 삶을 창조하는 심정문화의 장이 선문학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문인은 세계로 통하고 세계는 선문인과 통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다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문학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선문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선문 구성원 모두가 신명이 넘치고 생동하는 사회와 역사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한 교육 여건과 학교 풍토를 바로잡고
최선의 교육을 창조하기 위해 설립자이신 문선명 선생님의 설립 정신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세계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꿈꾸는 대학, 선문대학을 비롯한 8개 교육기관을 망라하는 학교법인 선문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는 문국진 이사장님 203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문국진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문대학교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